네, 서울 강서구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네. 오전 질의, 기막힌 우연들이 계속되는 그 아드님의 스펙 쌓기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Yes, no question입니다. 네? 네. 한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네. 답변 필요 없고요. 아드님 미트 응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따님, 아드님 차의과대학 의전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아들은 한 것 같은데 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드님은 한 것 같고, 한 거 했다가 아니라 한 것 같고. 예예. 예. 따님은 모르겠다.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 아까 답변 중에 본인은 계속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그 떳떳하다는 그거에 대한 근거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소 안 됐다는 뜻입니까? 뭐가 나온 게 없다는 뜻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부당한 사실이라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밝혀진 것이 언론에서 연일 쏟아내는 의혹들도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아직 나 기소 안 됐으니까 나온 게 없다는 뜻이죠? 아니 그런 의혹.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네. 잘못된 사실로 눈높이가 맞춰졌다고 했어요. 국민들께서 네. 네. 국민들 수동적인 존재 아닙니다. 적어도 국무위원이 되시려는 분이면 국민을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국민 무시해도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조차 후보님께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이런 분들의 눈높이가 잘못 맞춰졌습니까? 잘못된 사실에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졌습니까? 어떻게 장관 후보자께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취급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된 사실에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졌습니까? 네, 국민들, 후보자님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네, 국민들께서 후보자님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국민들께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께서요? 예,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은 사과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그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불편하다면 사과를 하시겠다뇨?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민들께서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고 있으니까. 아 국민들께서 그렇다네. 지금 잘 몰라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후보자님 그걸 바로 잡고자 제가 얘기 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르셔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게 불편하시다면 후보자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어떻게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후보님, 사과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후보자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누가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요, 대상이요.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눈높이에 뭐라고 이상한 표현을 썼다. 잘못된 사실로 눈높이가 맞춰졌다고요. 자, 저 우리 강선희 의원께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지금까지 띄엄띄엄 한 문장으로 하셨던 말씀 붙여서 쭉 해보십시오. 저는 후보자님께
사과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국민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요. 잘못된 사실에 국민들의 눈높이가 맞춰졌다고 하셔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국민들을 제가 무시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국민들께 사과하겠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과를 하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이신 거죠? 대답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잘못된 사실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게 맞는데 강선우 의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사과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니까? 사과는 무엇인가 본인이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뭘 잘못하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데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사과하라니까 옛다 사과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대답하십시오. 후보자님 대답하십시오. 네, 국민들께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마음 불편하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냐고요? 지금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도돌이처럼 해야 됩니까, 후보자님? 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리저리 비틀고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후보자님.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절대 못하시겠습니까? 글쎄, 국민들에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정리해 주시죠. 예.